다리 길이가 1m 80cm 정도. 이거를 육면지 이거를 내가 하는 거를 이거 찍어줘야지 이거를. 너무 맛있어. 아니. 약간 기분 나빠. 아, 더 바보들이 하려고 아미. 40cm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브이로그의 느낌으로 해보려고 말 안 하고 한번 해볼게 나는. 난 말 안 하는 방식으로 해볼게. 바로 뷰가 뷰가 답답해. 너무 답답해. 툭 터져. 나는 좀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팬들이 아. 보면서 답답해. 툭 터져 지금. 퉁퉁퉁 터져. 끝났다 일 너무 좋고 근데 은근 빡셌어. 뭐야 이거 찍고 있어?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 같아. 아. 너무 좋았어. 아쉬워 팬분들 못 만나서. 파리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었거든. 그때 소리 질러주고 맞지? 빰빰빰빰빰 일 끝났습니다. 빰빰빰 퇴근했습니다. 빰빰빰 거기 회사가 빰빰빰 요즘에 뭐 힙합 클럽인가? 요요 퇴근한 텐션이 이 정도입니다. 빰빰빰빰쿵 아니네? 이거 옛날에 클론 아니지. 밥밥 디라라 맞다. 디라리라 밥밥 디라라. 죄송합니다. 술 안 먹었어요. 배식 갑니다. 요리는 한식, 아침은 계란. 1, 2, 3, 4, 5. 5일간의 파리 일정 있었고요. 오늘 졸음이 가득해요. 저는 또 자고 올게요. 김치인가? 아, 근데 소스다.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익숙한 향이 있는데? 이거 마요네즈가 아니고 생크림 아니야? 그러니까 유제품이래. 그냥 어디서 써 먹는 거래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가위 막 가위 막. 그래서 신맛이 났구나. 맛있어요. 저는 리허설 하러 공연장에 갑니다. 첫날이고요. 도착해서 밥 먹고 한 게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처음인데 기대가 되고 짧게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내일 공연은 피치스 리즌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팬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차 제주도에 왔습니다. 카이 제주도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오자마자 산책합니다. 뭐해 너네? 너네 뭐해? 야 이거 봐. 갔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휴가. 저는 고기 먹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길거리 저밖에 없습니다. 예. 제주도에 그 천지연 폭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뭔가 20대는 나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뻐요 되게. 탔어요. 어 더워. 너무 시원해 여기. 손 한번 넣어봐야지. 아우 시원해. 폭포 다 보고 이제 집에 가요. 티켓값 4,000원. 티켓값 4,000원. 근데 구경 5분. 볼 거 너무 많은데 아 뭔가 오래 못 있겠어. 아 진짜 저의 허접한 브이로그
이해해 주세요. 또 이따 오겠습니다. 와, 너무 뜨거워. 발바닥 까만색이어가지고. 수영하고 왔습니다. 바다 수영. 어우, 머리 뭐야.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짐종인. 제가 돌아가자마자 뮤비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오기 전에 가슴, 등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깨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7kg고요. 먼저 사이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 길게 쉬면 안 됩니다. 바로 합니다. 두 번째 세트. 콘서트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네 가지 운동을 할 거예요. 사이드, 후면, 전방, 숄더 프레스. 오케이. 멀리. 5, 4, 5, 6, 7, 8. 와. 콘서트라고 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래 이렇게 가볍게 안 하는데 7kg 됐는데. 아, 지금 3세트 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헬스장에 PT를 받는다. 그러면 운동을 받을 때, 할 때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순간적으로 개수가 헷갈립니다. 5, 7, 8. 이때 조용히 하고 계세요. 개수가 하나 빠집니다.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몇 개였죠? 그러면 다섯 개였을 때 여덟 개로 말하세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일곱 개입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달라요.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운동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요령껏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2, 3, 4, 5. 전 다섯 세트만 할 겁니다. 근데 약간 자책감이 오거든요? 0.5kg만. 한쪽 딱 0.5kg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결국에 왜 해요? 다 맛있는 거 많이 잘 먹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하면 뭐든지 좋지 않아요. 저처럼 요령껏 하세요. 요령껏 하는 게 최고입니다. 어깨 성난 것 봐. 그리고 쉬는 시간에 꼭 핸드폰을 하세요. 아, 지금 이제 뭐가 올라왔나? 자, 마지막 세트. 오늘 다섯 개 하려고 했는데 또 찍으니까 허세 좀 부려야죠. 갑니다. 아, 원, 아, 투, 삼, 사, 오.
어 힘들어. 와 이제 보는 거예요. 6세트 했으니까 저 6세트 했거든요. 어깨 한번 보고 하고 아시죠? 사진 한번 딱 찍어주고 아시아 느낌 아시잖아요. 끝까지 보고 그리고 제가 좋은 헬스장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운동기구 요즘에 다 좋아요. 근데 조명이 좋아야 돼요. 조명이 좋아야 내 근육이 더 잘 보이거든. 운동장의 기준, 고르는 기준 첫 번째 뭐? 조명. 프레스 하겠습니다. 어 무거워. 바로 또 한번 하고 봅니다. 운동을 할 때 태닝을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스장 등록할 때 태닝을 하셔야죠. 태닝을 하면 더 잘 보이거든요. 태닝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시는데 이거 팬티 아닙니다. 바지입니다. 이건 딱 정확하게 5세트 할 거예요. 6세트? 꿈도 꾸지 마. 5세트 갑니다. 1 같이 세트. 아, 2 아, 3 넷. 아니 찍는 사람 말고 여기서 본 사람들이 5 6 7 8 9 10 11 12 13 14 어 지금 저 4세트 했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2세트 했어요. 깜빡 속으셨죠? 2세트 했습니다. 팬티 아니에요. 2세트 나왔습니다. 힘내서 1 2 3 4 어렸어요. 힘들면 싫었죠. 아 원래 이거 더 무거운 거였는데 진짜로. 아 거짓말 안 하고 덤벨 프레스 하는 걸로 이거 진짜 양쪽에 끼고 100kg씩 떴는데 아 컴퓨터 때 아 와 힘들어. 어 하기 싫어. 와 막 지금 어깨가 막 성났어. 화났어. 야 진정해. 진정해. 아 제가 진짜 크리스마스 때도 헬스장 가고 설날 때도 헬스장 가고 새해 때도 헬스장 오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갈 때 아 종이나 진짜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종국이 형이랑 비 형이 있더라고. 됐어요. 와 이렇게 운동이 끝났습니다. 몇 분 했지? 30분. 더 해요? 조용히 해. 충분합니다. 더 해요? 조용히 해.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